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나혜석의 경희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 나혜석은 1896년 4월에 출생하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우리나라의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호가 정월이어서 어떤 작품에서는 저자명으로 나정월을 쓰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 유학과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뒤 1918년 귀국해서 화가, 작가로 활동하며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8년에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로 돌아와 잠시 정신여학교 미술교사로 지냈는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 1918년 12월부터 박인덕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유명한 신여성으로서 뛰어난 그림, 글, 시 등 다방면의 재주를 갖춘 근대 여성이었으며 여성해방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주장했습니다. 박인덕, 김일엽, 허정숙 등과 함께 이혼 후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으로도 유명했죠.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면서 글재주도 뛰어났는데 일본 유학 때부터 여권 신장의 글을 발표한 여권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희 배우 잘 아시죠? 그 배우의 고모 할머니이기도 하다네요. 간단하게 나혜석의 이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의 여인으로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회활동을 하시는 여성을 따로 구분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세상이지만 그땐 아직도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규율을 엄격하게 따지던 때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정말로 깨어있는 집안이나 아니면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혜석의 그런 활동이 그 당시엔 눈에 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여성 나혜석이 1918년 여자계에 발표한 경희는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자 봉건적 인습에 묶여있던 여성의 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애국계몽기 남녀평등과 여성교육론의 초기 여성해방의식이 드러나는 소설로서 일본 여자 유학생의 갈등과 고뇌가 자세히 그려지고 있는 작품으로 그 소재적인 가치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 당시 관습과 인습 속에서의 봉건적인 여성의 삶의 모순을 깨고 일어나려는 한 여성의 힘든 여정을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나혜석의 단편소설 경희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희, 나혜석. 아이고, 무슨 장마가 그렇게 심해요? 하며 담배를 붙이는 뚱뚱한 마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사돈 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이들이 병이나 안이 났습니까? 그동안 하인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하며 마주 앉아 담배를 붙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이 이초란댁 주인만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 역시 그랬어요. 아이들은 충실하나 어머니 어째 수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어나 다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어지간히 날이 더워야지요. 조금 잘못하면 병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겠습니다. 이제 낳았으니까요.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아기가 일본서 와서 얼마나 반가우셔요. 하며 사돈 마님은 잊었던 것을 깜짝 놀라 생각하는 듯이 말을 한다. 먼 데다가 보내놓고 늘 마음이 놓이지 않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니까 집안이 든든해요. 주인 마님 김 부인은 담뱃대를 재터리에다 탁탁 친다. 그렇다 말다요. 아들이라도 마음이 아니 놓일 터인데 처녀를 그러한 먼 데다 보내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나 충실했었는지요? 네, 별 병은 아니 났나 보아요. 제 말은 아무 고생도 아니 된다 하나 어미 걱정시킬까 보아 하는 말이지. 그 좀 줄이고 고생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거칠해요. 하며 뒷곁을 향하야 아가, 아가, 서문 안 싸둔 마님이 너 보러 오셨다. 한다. 네. 하는 경이는 지금 시원한 툇마루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오라버니 댁과 앉아서 오라버니 댁은 버선을 깁고 경이는 앉은 재봉틀에 자기 오라버니 양복 속적삼을 하며 일본서 지낼 때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하마터라면 전차에 치울 뻔 하였더란 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만 하면 몸이 아슬아슬하다는 말이며 겨울이 오면 도무지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꼿꼿했다는 말. 일본에는 하루 건너 비가 오는데 한 번은 비가 심하게 퍼붓고 학교 상학 시간은 늦어서 그 굽 높은 남학신을 신고 부지런히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가죽이 벗어지고 우산이 모두 찢어지고 옷에 흙이 묻어 어찌 부끄러웠었는지 몰랐었더란 말. 학교에서 공부하던 이야기, 길에 다니며 보던 이야기 끝에 마침 어느 때 활동사진에서 보았던 어느 아해가 아버지가 장난을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를 팔아버리려고 광고를 써다가 재진 문 밖 큰 나무에다가 붙였더니 그때 마침 그 아해만한 6-7세 된 남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꼭 두 푼 남은 돈을 꺼내들고 이 광고대로 아버지를 살려고 문을 두드리던 양을 반쯤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오라버니 댁은 어느덧 반오지를 무릎 위에다가 놓고 하하허허 하며 재미스럽게 듣고 앉았는 때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묻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얼른 다녀오. 간절히 청을 한다. 옆에 앉아서 빨래에 풀을 먹이며 열심으로 듣고 앉았던 시월이도 혀를 툭툭 찬다. 아무렴, 내 얼른 다녀오리다. 경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 이야기에 재미있어 하는 것이 기뻐서 웃으며 앞마루로 간다. 경희는 사돈 마님 앞에 저를 겸손히 하며 인사를 여쭈었다. 1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저를 일전에 집에 도착할 때 아버지 어머니께 하였다. 하므로 이번에 한 절은 익숙하였다. 경희는 속으로 일본서 날마다 새로 가로 뛰며 장난하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다 하며 웃었다. 아이고, 그 좋던 얼굴이 어찌면 저렇게 못되었니? 오죽 고생이 되었었을라고. 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만졌다. 똑 심한 시집살이 한 손 같구나. 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같다 하던데 네 손은 왜 이러냐? 살성이 곱지 못해서 그래요. 경희는 고개를 치그린다. 제 손으로 빨래 해입고 밥까지 해먹었다니까 그렇지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배를 다시 붙이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하던 것을 객지에 가서 하는구나. 내 일본 학교 규칙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짝 놀랐다. 경희는 아무 말 아니한다. 무얼요? 제가 제 고생을 사누라고 그러지요. 그건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만은 그 애는 별나게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 김 부인은 아무 뜻 없이 어제 저녁에 자리 속에서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다. 그건 왜 그리 고생을 하니? 사돈마님은 경희의 이마 위에
너펄너펄 날려온 머리카락을 두 귀 밑에다 끼워주며 적삼 위로 등의 살도 만져보고 얼굴도 쓰다듬어준다. 일본에는 겨울에도 불도 아니 떼인다지. 그리고 반찬은 감질이 나도록 조금 준다지. 네, 불은 아니 때나 견디어 나면 관계치 않아요. 반찬도 꼭 먹을만치 주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러자니 모두가 고생이지. 그런데 내 형은 그동안 병이 나서 너를 못 보러 왔다. 아마 오늘 저녁 꼭 올 터이지. 네, 좀 보내주셔요. 벌써부터 어찌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암 그렇지. 너 왔다는 말을 듣고 나도 보고 싶어 하였는데 형제끼리 그렇지 아니랴. 이 마님은 원래 시집을 멀리 와서 부모 형제를 몹시 그리워 본 경험이 있는 터라 이 말에는 깊은 동정이 나타났다. 거기를 또 가니? 인조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재미스럽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건 무엇 있니? 아직 알지 못하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 같이 경희에게 대하여 말을 하다가 마주 앉은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향하여 그렇지 않소? 내 말이 옳지요? 하는 것 같았다. 네, 하던 공부 마칠 때까지 가야지요. 그것은 그리 많이 해 무엇하니? 사내니 고를 간단 말이야? 구운 주사라도 한단 말이냐?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 가지고 쓸 데가 없어 쩔쩔매는데. 이 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한다. 그리고 대관절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사돈 영감과 마님이며 또 그렇게 배우며 대체 무엇하자는 것인지를 몰라 답답한 적은 오래전부터 있으나 다른 집과 달라 사돈집일이라 속으로는 늘 저 계집애를 누가 데려가나 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는 모른 채 하여 왔다가 오늘 우연히 좋은 기회에 걱정해오던 것을 말한 것이다. 경희는 이 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해서 무엇하니?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옳지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리고 어제 오셨던 이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며 경희를 보실 적마다 걱정하시는 큰 어머님 말씀과 모두 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또 작년 여름에 듣던 말을 금년 여름에도 듣게 되었다. 경희의 입술은 간질간질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야요. 당신 댁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야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시집가서 씨앗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옆에 내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고 싶었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이 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같은 예, 옛날에는 옆에 내가 배우지 않아도 수부 귀다남 하고 잘만 살아왔다. 옆에 내는 동서남북도 몰라야 복이 많단다. 예, 공부한 여학생들도 보리방아만 찍게 되더라. 사내가 첩 하나도 둘 줄 모르면 그것이 사내냐? 하던 말씀과 같이 꼭 이 마님도 할 줄 알았다. 경희는 쇠귀에 경을일지 하고 제 입만 아프고 저만 오늘 저녁에 또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것을 생각하였다. 또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하여서 속이 불과 같이 탈 것. 자연 오랫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 것을 생각하야 차라리 일절 입을 다물었다. 더구나 이 마님은 입이 걸어서 한 말을 들으면 열 말쯤 거짓말을 보태어 여학생의 말이라면 어떻든지 흉만 보고 욕만 하기로는 수단이 용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마님 귀에는 좀처럼한 변명이라든지 설명도 조금도 곧이 들리지 않을 줄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느 때 경희의 형님이 경희더러 예,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더구나 시집 이야기는 일절 말아라. 여학생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이고, 망측한 세상도 많아라. 우리 자라날 때는 어디가 처녀가 시집 말을 해보아 하신다. 그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 흠담을 어디 가서 그렇게 듣고 오시는지 듣고만 오시면 또 나 들으라고 빗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동생이 학생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듣기 싫더라. 일본 가면 계집애 버리너니 별별 못 들을 말씀을 다 하신단다. 그러니 아무쪼록 말을 조심히 하라 한 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경희는 또 이 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보아 마음이 조릿조릿하였다. 그래서 다른 말 시작되기 전에 뒷마루로 달아나려고 궁둥이가 들썩들썩하였다. 이따가 급히 입을 오라범 속적삼을 하던 것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고 경희는 알트니가 빠져니나만큼 시원하게 그 앞을 면하고 뒷마루로 나서며 큰 숨을 한번 쉬었다. 왜 그리 늦었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소? 오라버니 댁은 그동안 버선 한 짝을 다 기워놓고 또 한 짝을 앞벌을 대이다가 경희를 보자 무릎 위에다 놓고 바싹 가까이 앉으며 궁금하던 이야기 끝을 재우쳐 묻는다. 경희의 눈살은 찌푸러졌다. 두 뺨이 실죽해졌다. 시오리는 빨래를 개키다가 경희의 얼굴을 눈결에 슬쩍 보고 눈치를 채었다. 작은 아씨, 서문한 댁 마님이 또 시집 말씀을 하시지요? 아침에 경희가 할머니 다녀가신 뒤에 마루에서 혼잣말로 시집을 갈 때 가더라도 하도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도무지 싫어 죽겠다 하던 말을 시월이가 부엌에서 들었다. 지금도 자세히는 들리지 않으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작은 아씨의 얼굴이 저렇게 불량하거니 하였다. 경희는 웃었다. 그러고 바느질을 붙들며 이야기 끝을 연속한다. 앞마루에서는 여전히 두 마님은 서로 술도 전하며 담배도 잡수면서 경희의 말을 한다. 애기가 바느질을 다 해요? 네, 바느질도 곧잘 해요. 남정의 윗옷은 못하지요마는 제 옷은 꿰매며 입지요. 아이고, 저런, 어느 틈에 바느질을 다 배웠어요? 양복 속속삼을 다 해요? 학생도 바느질을 다 하나요? 이 마님은 과연 여학생은 바늘을 쥐울 줄도 모르는 줄 알았다. 더구나 경희와 같이 서울이며 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한다 하고 덜렁하고 또 사내 같은 학생이 제 옷을 꿰매며 입는다 하는 말에 놀랐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는 그 바느질 꼴이 오죽할까 하였다. 김 부인은 딸의 칭찬 같으나 묻는 말에 마지못하여 대답한다. 어디 바느질이나 제법 앉아서 배울 때나 있나요? 그래도 차차 철이 나면 자연히 의사가 나나 보아요. 가르치지 아니해도 저절로 꿰매게 되던구먼요. 어려운 공부를 하면 의사가 튀우나 보아요. 김 부인은 말끝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한다. 이 마님 귀에는 꼭 거짓말 같다.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남대문 밖에서 일녀가 와서 가르치던 재봉틀 바느질 강습소회를 날마다 다니며 배웠지요. 제 조카들의 양복도 해서 입히고 모자도 해서 씌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까지 했어요. 일어를 아니까 선생하고 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더래요. 낮에는 배워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꼭 12시 새로 1시까지 앉아서 배운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고 모두 치수를 적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였더니 나중에 재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러는데 이제까진 일어로만 한 것이어서 부인 애들 가르치기에 불편하더니 따님이 만든 책으로 퍽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하는 말에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참 가르치면 어디든지 그렇게 쓸 때가 있더구먼요. 그뿐 아니라 그 점잖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어찌 존대를 받는지 몰라요. 그 애가 왔단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찾아왔어요. 일본서 졸업하고는 기어이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월급 1,500냥은 쉽대요. 차차 오르면 3년 안에 2,500냥은 받는다는데요. 다른 여자는 제일 많은 것이 750냥이라는데 아마 그 애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까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그 애가 재봉틀에 한 것입니다. 하며 맞은편 벽에 유리에 늘어 걸어놓은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나무가 총총한 초원 경치를 턱으로 가리킨다. 경희의 어머니는 결코 여기까지 딸의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것이 자연 월급 말까지 하게 된 것은 부지 중에 여기까지 말하였다. 김부인은 다른 부인들보다 더구나 이 사돈 만인보다는 훨씬 개명을 한 부인이다. 근본 성품도 결코 남의 흉을 보는 부인은 아니었고 혹 부인네들이 모여 여학생의 못된 점을 꺼내어 흉을 보던지 하면 그렇지 않다고까지 반대를 한 적도 많으니 이것은 대개 자기 딸 경희를 몹시 기특히 여기는 까닭으로 여학생은 비누질을 못한다든가 빨래를 아니한다든가 살림살이를 할줄 모른다든가 하는 말이 모두 일부러 흉을 만들어 말하거니 했다. 그러나 공부해서 무엇하는지, 왜 경희가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지, 졸업을 하면 무엇에 쓰는지는 역시 김부인도 다른 부인과 같이 몰랐다. 혹 여러 부인이 모여서 따님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무엇하나요? 질문을 하면 누가 아나요? 이 세상에는 계집이라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늘 들어오던 말로 어물어물 대답을 할 뿐이었다. 김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식의 줄을 느린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30일을 악을 쓰고 속을 태우는 보통 학교 교사는 많아야 620냥이고 보통 500냥인데 천천히 놀면서 1년에 병풍 두 짝만이라도 잘만 놓아주시면 월급은 꼭 40원씩 드리지요 하는 말에 김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것 같아요. 하던 말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가 보다 하였다. 김부인은 이제부터는 의심 없이 확실히 자기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까지 보내라고 애를 쓰던 것, 지금 세상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김부인은 이제까지 누가 따님은 공부를 그렇게 시켜 무엇합니까? 물으면 등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벌겋게 취해지며 이럴 때마다 아들만 없으면 금방이라도 데려다가 시집을 보내고 싶은 생각도 많았었으나 지금 생각하니 아들이 뒤에 있어서 자기 부부가 경희를 데려다 시집을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 다행하게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가 묻든지 간에 여자도 공부를 시켜야 의사가 나서 가르치지 아니한 반어질도 할줄 알고 일본까지 보내어 공부를 많이 시켜야 존대를 받을 것을 분명히 설명까지도 할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사돈 마님 앞에서도 부지 중 여기까지 말을 하는 김부인의 태도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도 없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이러한 재미를 본다 하는 표정이 가득하다. 사돈 마님은 반신반의로 어떻든 끝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물론 거짓말로 들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애를 버려놓고 이제 시집 보낼 것이 걱정이니까 저렇게 없는 칭찬을 하나 보구나 하며 이야기하는 김부인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앉았다.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길어갈수록 그럴듯하다. 더구나 감독이 왔더란 말이며 존대를 하더라는 것이며
사내도 여간 한 군주사쯤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2000년까지 주겠더란 말을 들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마님은 아직도 참말로는 알고 싶지 않으나 어쩐지 김부인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아니하다. 또 벽에 걸린 수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쉴새 없이 바퀴 굴러가는 재봉틀 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린다. 마님 마음은 도무지 이상하다. 무슨 큰 실패나 한 것도 같다. 양심은 스스로 자복하였다. 내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봤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애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 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 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 눈앞이 암울암울해오고 귀가 찌잉한다. 아무 말 없이 눈만 썸먹썸먹하고 앉았다. 뒷교수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중에는 젊은 웃음소리가 새 접시를 깨뜨릴 만치 재미스럽게 쌓여들어온다. 이 더운데 작은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마루 끝에 떡함지를 힘없이 놓으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억죽 얼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얹고 알록달군한 면주 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40가량 된 떡장사는 의례히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린다. 심심하니까 장난 좀 하오. 경이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팔을 쓴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놓으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얼이 그리 신통할 것 있소? 작은 아씨 같으니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가 있나요? 떡장사는 무릎을 치며 경희의 앞으로 바싹 앉는다. 경희는 방긋이 웃는다. 그건 떡장사가 잘못한 것이지. 여학생은 사람 아니오? 여학생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것 아니오? 아이고, 그러게 말이지요.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작은 아씨같이 그렇게 아는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자, 칭찬 많이 받았으니 떡이나 한 20냥아치 살까? 아이고, 어멈을 저렇게 하시네. 떡 팔아 먹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하요. 변덕이 뒤룩뒤룩한 두 뺨의 살이 축 처진다. 그러고 너는 나를 잘못 아는구나 하는 원망으로 두둑한 입술이 삐죽한다. 경희는 곁눈으로 보았다. 그 마음을 짐작하였다. 아니요, 불어 그랬지.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서. 아니야요. 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야요. 다시 정다히 바싹 앉으며 허허허 너털 웃음을 한판 내쉰다. 정말 몇 해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처럼 낮잠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꼭 무엇을 하시는 아씨는 처음 보았어요. 떡장사 오기 전에 자고 떡장사가 가면 또 자는 걸 보지를 못하였지. 또 저렇게 웃음 말씀을 하시네. 떡장사가 아무 때나 아침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 때도 다녀가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같이 시간을 맞춰서 다니나요? 응? 그렇지 않소? 하며 퇴마루에서 맷돌에 풀을 갈고 있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기 전에는 한 번도 낮잠 주무시는 일 없어요. 여보, 떡장사 떡이 다 쉬면 어찌하려고 이렇게 한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오? 아니, 관계치 않아요. 떡장사의 말소리는 아무 힘이 없다. 떡장사는 이 작은 아씨가 그래서 어째소? 하며 받아만 주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저희 집 떡방아 찢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안이 들어오고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꾀임을 받아서 첩이 되었더란 말이며 어느 집에서는
며느리를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성깁는데 월도 찾을 줄을 몰라 모다 삐뚤어 되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였더란 말. 날마다 사방으로 쏟아리며 평균 한 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흠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나서 무릎을 치고 바싹 들어앉았었으나 경희의 말 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점잖음으로 떡장사의 마음은 무엇을 잃은 것 같이 공연히 서운하다. 떡바구니를 들고 일어설까 말까 하나 어쩐지 딱 일어설 수도 없다. 그래서 떡바구니를 두 손으로 누른 채로 앉아서 모른 채 하고 칼질하는 경희의 모양을 아래위로 훑어도 보고 마루를 보며 선반 위에 얹은 소반의 수요도 세어보고 정신없이 얼빠진 것 같이 앉았다. 흰떡 단양어치하고 계피떡 두냥 반어치만 내놓게. 김부인은 고운 돗자리 위에 부채질을 하면서 드러누웠다가 딸 경희의 좋아하는 계피떡하고 아들이 잘 먹는 흰떡을 내놓으라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떡장사는 멀거니 앉았다가 깜짝 놀라 내놓으라는 떡 수요를 몇 번씩 되풀이해서 세워서 내놓고는 뒤도 돌아다 보지를 않고 떡 바구니를 이우고 나가다가 다시 이 댁을 오지 못하면 떡을 못 팔게 될 생각을 하고 작은 아씨 내일 또 와요. 허허허 하며 대문을 나서서는 큰 숨을 쉬었다. 생삼팔 두루마기 고름을 달고 앉았던 경희의 오라버니 댁이며 경희며 시월이며 서로 얼굴들을 치어다보며 말없이 싱긋싱긋 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기뻐한다. 무엇을 얻은 것 같다. 떡장사가 다시는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리라 생각할 때큰 교육을 한 것도 같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곰곰이 한다. 참, 애기는 못할 것이 없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야 시름 없이 두 손가락을 마주잡고 앉았다가 간단히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며 한숨을 산이 꺼지도록 쉬이는 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걱정과 서름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은 근 20년 동안이나 이 집과 친하게 다니는 여인이라. 경희의 형제들은 아주머니라 하고 이 여인은 경희의 형제를 자기의 친조카들 같이 귀해한다. 그래서 심심하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상할 때에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검은 구름이 씌우고 좋은 일을 보던지 즐거운 일을 당하던지 끝에는 반드시 휘 한숨을 쉬우는 쌓고 쌓인 서름의 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동정을 아니할 수 없다. 이 여인은 노년 과부라. 남편을 잃은 후로 애절복통하다가 다만 재미를 붙이고 낙을 삼는 것은 천행만행으로 얻은 유복자 수남이 있음이라. 하루 지나면 수남이도 조금 크고 한해 지나면 수남이가 한살 있는다. 겨울이면 추울까, 여름이면 더울까, 밤에 자다가도 고운히 자는 수남의 투덕투덕한 볼기짝을 몇 번씩 뚜덕뚜덕 하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은 어느덧 나이 16세에 이르러 사방에서 혼인하자는 말이 끊일 새 없었다. 수남의 어머니는 새로운 며느리를 얻어 혼자 재미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없이 혼자 패배받을 생각을 하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행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귀중한 아들에게 사위스러울까 보아 할수 있는 대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 생각하고 눈물을 웃음으로 이룰려 하였다. 그래서 알뜰살뜰히 돈이며 폐물 등속을 며느리 얻으면 주려고 모았다. 유일무이의 아들을 장가들이는 데는 꺼리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 며느리 선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거로 수남이 어머니는 일절 중매에게 맡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만 혼인을 정하였다. 새 며느리를 얻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옷과 같은 손녀며 금 같은 손자를 보아 집안이 떠들썩하고 재미가 퍼 보일 것을 날마다 상상하며 기다리던 며느리는
과연 오늘의 이 한숨을 쉬게 하는 원수이다. 17에 시집온 후로 8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매어서 정다하이 들여보지 못한 철천지 한을 시어머니 가슴에 안겨준 이 며느리라. 순암의 어머니는 본래 성품이 순하고 덕스러움으로 아무쪼록 이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만들려고 애도 무한히 쓰고 남 모르게 복장도 많이 쳤다. 이러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될까 하야 혼자 궁구도 많이 하고 타일르고 가르치기도 수없이 하였으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곧 졸고 앉았고 밥을 하라면 죽은 쑤어놓으나 거기다가 나이 먹어갈수록 마음만 엉뚱히 가는 것은 더구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러하니 때로 속이 상하고 날로 기가 막히는 순암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고리를 얌전히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며느리 손에 저렇게 저고리 하나도 얻어 입어보지를 못하나 하며 한숨이 나오고 경의의 부지런한 것을 볼 때 나는 왜 저런 민첩한 며느리를 얻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숨을 쉬우는 것은 자연한 인정이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멀거니 앉아서 경의의 김치 담그는 양을 보며 또 떡장사가 한참 떠들고 간 뒤에 간단한 이 말을 하는 끝에 한숨을 쉬우는 그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머리를 숙이고 골머리 칼질하는 경의는 이미 이 아주머니의 서름의 원인을 아는 터이라 그 한숨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동정이 간다. 경의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힘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의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의는 굳게 맹서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 경의는 껑충 뛴다. 안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풀 쓰는 시월이를 따라간다. 예, 나하고 하자.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저으랴?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때우랴?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고, 그만두셔요. 더운데. 시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면서 불을 떼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 아이고, 인연의 팔자. 한탄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밀집을 끌어떼고 앉았던 때라 작은 아씨의 이 말 한마디는 더운 중에 바람 같고 괴로움에 웃음이다.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쪄서 드려야겠다 하였다. 마지못하야 그러면 불을 떼세요. 제가 풀은 저을 것이니. 그래,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졸업한 네가 해라. 경희는 불을 떼우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집의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동경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주 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집 끝에 불을 댕기며 점점 불빛이 강하고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 붕붕 하던 것이 점점 땡땡 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이 보인다. 열심으로 젓고 앉은 시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십백배 묘한 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려니 생각할 때 제 눈을 빼어버리고도 싶고 제 머리를 두드려 바치고도 싶다. 뻘건 불꽃이 벼랑간 파란빛으로 변한다. 아, 이것도 사람인가?
밥이 아깝다 하였다. 경희는 부지중 재미도스럽다 하였다. 대체 작은 아씨는 별것도 다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빨래하면 때국물 흐르는 것도 재미있다 하시고 마루 걸레질을 치시면 아직 안 친 한편쪽 마루의 뿌연 것이 보기 재미있다 하시고 마당을 쓸면 티끌 많아지는 것이 재미있다 하시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재미있다고 하실는지 뒷간에 구데기 끓는 것은 재미있지 않으셔요? 경희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까지 재미있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언제나 그렇게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때나 거기까지 발달되는지 불쌍하고 한심스럽다 하였다. 예, 그런데 말끝이 나왔으니까 말이다. 빨래 언제 하니? 왜요? 모레는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녁 때 늦지? 아마 늦을걸요. 일찍 끝이 나더라도 개천에 가 살아라. 그러면 건너방 아씨하고 저녁해 놀터이니 늦게 들어와서 잡수어라. 내 손으로 한 밥맛이 어떤가 보아라. 히히히. 시월이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과연 시월이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송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으나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작은 아씨의 잘 먹는 과일은 아는지라 제게 돈이 있으면 사다가라도 드리고 싶으나 돈이 없으므로 사지는 못하되 틈틈이 어디 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곧잘 구해다가 드렸다. 이렇게 경희와 시월이 사이는 사이가 좋을 뿐 아니라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올 때 시월이 자식 점동이에게는 큰 댁 아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시월의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꼭 하나 있다. 무엇이야요? 글쎄, 무엇이든지 내가 하자면 하겠니? 아무렴요. 하지요. 너 왜 그렇게 우물 뚜껑을 더럽게 해놓니? 도무지 더러워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서름질 뒤에는 꼭 날마다 나하고 우물 뚜껑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하고 같이 해. 재미스럽게. 하하하하. 또 재미요? 하하하하. 부엌이 떠들썩하다. 앞마루에서 들으시던 경희 어머니는 또 웃음이 시작되었군 하신다. 아이, 무엇이 그리 웃은지 그애가 오면 밤낮 셋이 몰려다니며 웃는 소리 도무지 산란에 못 견디겠어요. 젊었을 때는 말똥 구르는 것이 다 우습다더니 그야말로 그런가 보아요. 순한 어머니에게 대하여 말을 한다. 웃는 것밖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를 오면 산 것 같습니다. 순암 어머니는 또 휘 한숨을 쉰다. 마루에 혼자 떨어져 바느질을 하는 건너방 색시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한 발에 신을 신고 한 발에 집신을 끌며 부엌 문지방을 들어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 한다. 마누라, 주무시오? 이철원은 사랑에서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경희와 김부인자는 모기장 속으로 들어선다. 김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앉는다. 왜 그러셔요? 어디가 편치 않으셔요? 아니, 공연히 잠이 아니 와서. 왜요? 이때 마루벽에 걸린 자명종은 한 번을 땡 친다. 들어 누워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마누라하고 의논을 하러 들어왔소. 무얼이요? 경희의 혼이 낼 말이요. 도무지 걱정이 돼서 잠이 와야지. 나 역시 그래요. 이번 혼처는 꼭 놓치지를 말고 해야지. 그만한 곳 없소. 그 신랑 아버지 되는 자하고 난 전부터 익숙해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볼 것도 없고
당자도 그만하면 쓰지. 별 아해 어디 있다고. 장자이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상속될 터이고 또 경희는 그런 대가집 만며느리감이지. 글쎄 나도 그만한 혼처가 없는 줄 알지만은 제가 그렇게 열 길이나 뛰고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내었다가 나중에 불길한 일이나 있으면 자식이라도 그 원망을 어떻게 듣잔 말이오. 아니, 불길할 일이 있을 까닭이 있나. 인품이 그만하겠다. 추수를 수천석 하겠다. 그만하면 고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잔 말이오. 계집애가 19살이 적소? 김부인은 잠잠히 있다. 이철원은 혀를 툭툭 차며 후회를 한다. 내가 잘못이지.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내다니. 계집애가 시집가기를 싫다니 그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남이 알까 보아 무섭지. 벌써 적합한 혼처를 몇 군데를 놓쳤으니 어떻게 하잔 말이야. 아이. 그러면 혼인을 언제로 하잔 말이오? 저만 대답하면 지금이라도 곧 하지. 오늘도 저쪽 편지가 왔는데 이왕 계집애라도 그만치 가르쳐 놓았으니까 옛날처럼 부모끼리로 할 수는 없고 해서 벌써 사흘째 불러다가 타이르나 도무지 말을 들어 먹어야지. 계집년이 되지 못한 고집은 왜 그리 센지. 신랑 삼촌은 기어이 조카 며느리를 삼아야겠다고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래,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소? 글쎄, 남이 부끄럽게 계집애들어 물어본다나 무엇이라나 그러지 않아도 큰 계집애를 일본까지 보냈느니 어떠니 하고 욕들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서는 기다리겠소 그래요? 암, 그게 벌써 올 정월부터 말이 있던 것인데 동네집 시약심 있고 장가 못 간다더니. 아이, 그러면 속히 좌명간 결정을 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저는 기어이 하던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죽어도 시집은 아니 가겠다 하는데 그리고 더구나 그런 부잣집에 가서 치맛자락 느리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다고 한다오. 그래서 제 동생 시집 갈 때도 제 것으로 해놓은 고운 옷은 모두 주었습니다. 비단 치마 속에 근심과 서름이 있느니라고 한다오. 그 말도 옳긴 옳어. 김부인은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이제껏 부귀하게 살아왔으나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방탕하여서 속이 상하던 일과 철원 군수로 갔을 때도 첩이 두세씩 되어 남몰래 속이 썩든 생각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은 아니하나 속으로 나는 내 말이 옳다 한 적이 많았다. 아이, 아니꺼운년. 그러기에 계집애를 가르치면 건방져서 못 쓴다는 말이야. 아직 철을 몰라서 그렇지. 글쎄, 그것도 그렇지 않소. 오죽 한 집에서 혼인을 거꾸로 한단 말이오. 김판사 집도 우리 집 내용을 다 아는 터이니까 혼인도 하자지. 누가 거꾸로 혼인한 집 세약실을 데려갈라겠소. 아니, 이번에는 꼭 해야지. 부인의 말을 들으며 그럴듯하게 생각하던 이철원은 이 거꾸로 혼인한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작히 졸여진다. 그러고 생각할수록 이번 김판사집 혼처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문벌 있고 재산 있는 혼처를 얻을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말 할 것 없이 이번 혼인은 강제로라도 시킬 결심이 일어난다. 이철원은 벌떡 일어선다. 계집애가 공부는 그렇게 해서 무엇해? 그만치 알았으면 그만이지. 일본은 또 누가 보내기는 하고? 이번에는 관계없이 기어이 그 혼처하고 해야지. 내일 또 한번 불러다가 아니 듣거든 또 물을 것 없이 곧 해버려야지. 노기가 가득하다. 김부인은 그렇게 하세요 라든지 마시오 라든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 다만 시름 없이 자기가 풍병으로 누울 때마다 경희를 시집 보내기 전에 돌아갈까 보아 아실아실하던 생각을 하며 나는 하나 남은 경희를 마저 내 생전에 시집을 보내 놓아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는데 할 뿐이다. 이초로는 일어서다가 다시 앉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런데 일본본에서 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요? 아니요. 그 전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루 걸레질이며 마당이며 멀겋게 치워놓지요. 그뿐인가요? 떡하면 떡방아 다 찢도록 체질해주기. 그러게 10월이는 좋아서 죽겠다지요. 김 부인은 과연 경희의 날마다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안심을 점점 하였다. 그것은 경희를 일본 보낸 후로는 남들이 비난할 때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하나 항상 마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경희가 만일에 일본까지 공부를 갔다고 난체를 한다든지 공부한 위세로 사내와 같이 앉아서 먹자든지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남이 부끄러워 보잔 말인고 하고 미상불 걱정이 된 것은 어머니 된 자의 딸 사랑하는 자연한 정이라. 경희가 일본서 오던 그 이튿날부터 앞치마를 치고 부엌으로 들어갈 때 오래간만에 쉬러 온 딸이라 말리기는 하였으나 속으로는 큰 숨을 쉬울 만치 안심을 얻은 것이다. 경희 가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경희의 마루 걸레질, 다락벽장 치움새는 전부터 유명하였다. 그래서 경희가 서울 학교에 있을 때 1년에 3번씩 휴가에 오면 의례히 다락벽장이 속속까지 목욕을 하게 되었다. 또 김 부인의 마음에도 경희가 치우지 않으면 안이 맞도록 되었다. 그래서 다락이 지저분하다든지 벽장이 어수선하게 되면 벌써 경희의 올 날이 며칠 안이 남은 것을 안다. 그러고 경희가 집에 온 그 이튿날은 경희를 보러 오는 사촌 형님들이며 할머니, 큰어머니는 한 번씩 열어보고 다락 벽장이 분을 발랐구나 하시고 깨끗하기도 하다 하시며 칭찬을 하셨다. 이것이 경희가 집에 가는 그 전날 밤부터 기뻐하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제일의 표적이었다. 김 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오면 연 3번씩 목욕을 시켜주든 다락벽장도 치워주지 아니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사 여쭙고는 첫 번으로 다락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치웠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소재 방법은 전과는 전혀 다르다. 전에 경희의 소재 방법은 기계적이었다. 동쪽에 놓았던 제기며 서쪽 벽에 걸린 표주박을 쓸고 문질러서는 그 놓았던 자리에 그대로 놓을 줄만 알았다. 그래서 있던 거미줄만 없고 쌓였던 먼지만 털으면 이것이 소재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소재법은 다르다. 건조적이고 응용적이다.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또 도화 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의 위치를 전혀 뜯어고치게 된다. 자기를 도기 옆에다가 놓아보고 칠첩반상을 칠기에도 담아본다. 주발 밑에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받쳐도 본다. 흰 은쟁반 위로 노르스름한 종골 방아치도 느려본다. 큰 항아리 닿으면 병을 놓는다. 그리고 전에는 컴컴한 다락 속에서 먼지 냄새에 눈살도 찌푸렸을 뿐 아니라 종일 땀을 흘리고 소재하는 것은 가족에게 들을 칭찬의 보수를 받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다르다. 경희는 컴컴한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운동게 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일부러 빗자루를 놓고 쥐똥을 집어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종일 일하는 것은 아무 바라는 보수도 없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경희의 일동 일정의 내막에는 자각이 생기고 의식적으로 되는 동시에 외형으로 활동할 일은 때로 많아진다. 그래서 경희는 할 일이 많다.
만일 경희의 친한 동무가 있어서 경희의 할 일 중에 하나라도 해준다 하면 비록 그 물건이 경희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무의 것이다. 이러므로 경희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많이 갖고 싶을진대 경희의 힘으로 능히 할 만한 일은 행여나 털끝만한 일이라도 남더러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다. 아, 다행이다. 경희의 넓적다리는 살이 쪘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빠져서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팔뚝에 힘이 없어 느려질 때까지 할 일이 무한이다. 경희의 가질 물건도 무수하다. 그러므로 낮잠을 한번 자고 나면 그 시간 자리가 완연히 턱이 난다.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경희는 반드시 조금씩 자리 난다. 경희의 갖는 것은 하나씩 늘어간다. 경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기 위하여 자라갈 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이철원도 자기 딸의 일하는 것을 날마다 본다. 또 속으로 기특하게도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물어본 것은 이철원도 역시 김부인과 같이 경희를 자기 아들의 권고에 못 이겨 일본까지 보내었으나 항상 버릴까 보아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부부가 앉아서 혼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의 버릴까 보아 염려하던 것을 안심하는 부모의 애정은 그 두 얼굴에 씌운 웃음 속에 가득하다. 아무러한 지우며 형제며 효자인들 어찌 이 부모가 염려하시는 염려 기뻐하시는 참 기쁨 같으리요. 이철원은 혼이 나자고 할 곳이 없을까 보아 바짝 조였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마루로 내려서며 마른 기침 한 번을 하며 내일은 세상 없어도 하여야지 하는 결심의 말은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라도 능히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이 보인다. 새벽닭이 새의 날을 고한다. 까맣은 밤이 백색으로 활짝 열린다. 동창의 장지 한편이 차차 밝아오며 모기장 한끝으로부터 점점 연두색으로 물들인다. 곤히 자던 경희의 눈은 띄었다. 경희는 또 오늘 종일의 제1을 시작할 기쁨에 취하여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선다. 때는 정이 오정이라. 앞마루에서는 점심상이 벌어졌다. 경희는 사랑에서 들어온다. 10월이며 건너방 형님은 간절히 점심 먹기를 권하나 들은 채도 아니하고 골방으로 들어서며 사방 방문을 꼭꼭 닫는다. 경희는 흑흑 늦게 온다. 방바닥에 엎드리기도 하다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힌다. 기둥을 불끈 안고 핑핑 돈다. 경희는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맨다. 경희의 조그마한 가슴은 불같이 타오른다. 걸린 수건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이따금 하는 말은 아이고 어찌하나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밥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질 터이니까 나를 어서 다른 집으로 쫓으려나 보다 하는 원망도 생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세상 위에 제 조그마한 몸을 둘 곳이 없는 것 같이도 생각난다. 이런 쓸데없고 주제스러운 것이 왜 생겨났나 할 때마다 끄쳤던 눈물은 다시 비오듯 쏟아진다. 누가 와서 만일 말린다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도 할 것 같다. 그러고 그 사람의 머리를 한 번에 잡아 뽑을 것도 같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냇물과 같이 흐르도록 박박 핥히고 쥐어뜯을 것도 같다. 이렇게 사방창이 꼭꼭 닫힌 조그마한 어둠침침한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운명은 어떠한가? 경희의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다. 한 길은 쌀이 곳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밟기도 쉬운 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 돈이라도 얻어보게 된다. 이러는 곳마다 천대뿐이요.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뿌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한 돌을 밟아야 한다. 그 길은 뚝 떨어지는 절벽도 있고 날카로운 산정도 있다. 물도 건너야 하고 언덕도 넘어야 하고 수없이 꼬부러진 길이요. 갈수록 험하고 찾기 어려운 길이다. 경의의 앞에 있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해야만 하고 지금 꼭 정해야 한다. 오늘 택한 이상에는 내일 바꿀 수 없다. 지금 정한 마음이 이따가 급변할 리도 만무하다. 아, 경의의 발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내놓아야 할까? 이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 충고한데도 쓸데없다. 경이 제 몸이 저 갈 길을 택해야만 그것이 오래 유지할 것이고 제 정신으로 한 것이라야 변경이 없을 터이다. 경이는 또 한번 머리를 부딪고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한다. 경이도 여자다. 더구나 조선사회에서 살아온 여자다. 조선 가정의 인습에 파묻힌 여자다. 여자라는 온양 유순해야만 쓴다는 사회의 면목이고 여자의 생명은 삼종지도라는 가정의 교육이다. 일어서려 하면 압박하려는 주의요, 움직이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욕이다. 다정하게 손 붙잡고 충고해주는 동무의 말은 열 사람 한입같이 편하게 전과 같이 살다가 주급세다 합니다. 경의의 눈으로는 비단옷도 보고 경의의 입으로는 약식 전골도 먹었다. 아, 경의는 어느 길을 택하여야 당연한가? 어떻게 살아야만 좋은가? 마치 길가에 탄평으로 몸을 누려가는 뱀의 꽁지를 지팡이 끝으로 조금 건드리면 늘어졌던 몸이 바싹 오그라지며 눈방울이 뒤룩뒤룩하고 뾰족한 혀를 도끼 있게 자주 내미는 모양같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경의의 몸에 매달린 두 팔이며 늘어진 두 다리가 바싹 가슴 속으로 뱃속으로 오그라들어온다. 마치 어느 장난감 상점에 놓은 대가리와 몸뚱이 뿐인 장난감처럼 된다. 그러고 13관의 체중이 급작이 백지 한 장만치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 같다. 또 머릿속은 저도 알만치 땡 하고 서늘해진다. 눈도 깜짝거릴 줄 모르고 벽에 구멍이라도 뚫을 것 같다. 등에는 땀이 흠뻑 괴이고 사지는 죽은 사람과 같이 차디차다. 어이구, 어찌하면 좋은가? 경이는 벙어리가 된 것 같다. 아무 말도 할 줄 모르고 꼭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뿐이다. 경이는 제 몸을 만져본다. 왼편 손목을 바른편 손으로, 바른편 손목을 왼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 몸. 이 몸을 어떻게 서야 할까? 이 몸을 어디로 향하여야 좋은가? 경이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들이고 이 머리에 비치 옥잠을 꽂아볼까? 대가땡 만며느리 얼마나 위험스러울까? 새애기 새색시 노름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렇게 천둥이 든 몸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귀여움을 받을까? 친척인들 오죽 부러워하고 우러러볼까? 잘못하였다. 아, 잘못하였다. 왜 아버지가 정하자 하실 때 네 하지를 못하고 안 돼요 했나? 아, 왜 그랬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나? 그런 부귀를 왜 싫다고 했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어찌하잔 말인가? 아버지 말씀과 같이 고생을 몰라 그런가 보다. 철이 안이 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후회하리라 하시더니 벌써 후회 막급인가 보다. 아, 어찌하나 때가 더 되기 전에 지금 사랑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자복할까 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꼭 그렇게 할까? 아니다. 그렇게 할 터이다. 그것이 적당한 길이다. 그러고 귀찮은 공부도 그만둘 터이다. 가지 말라시는 일본도 또다시 아니 가겠다.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밟을 길인가 보다. 아, 그렇게 정하자. 그러나,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경희의 눈은 말똥말똥하다. 전신이 천근만근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동철 투구를 들씌운 것 같이 무겁다. 우그러졌던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청 늘어졌다. 도로 전신이 오그라진다. 어찌하려고 그런 대담스러운 대답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계집이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때에 그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을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사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하던 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뱃대를 드시고 뭐 어쩌고 어째? 내까지 계집애가 하긴 무얼해. 일본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귀한 돈 없애고 그까지 엉뚱한 소리만 배워가지고 왔어? 하시던 무서운 눈을 생각하며 몸을 흠칠한다. 과연 그렇다. 나 같은 것이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아, 과연 사람 노릇하기가 쉬울 것이 아니다. 남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닐 터이다. 4천년 내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서는 여자는 웬만한 학문, 여간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나폴레옹 시대에 파리의 전 인심을 움직이게 하던 슬라하루 부인과 같은 미묘한 이해력, 요설한 웅변, 그러한 기재한 사회적 인물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살아서 오를레앙을 구하고 죽어서 불란서를 구해낸 잔다르크 같은 백절불굴의 용진, 희생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달필의 논문가, 명쾌한 경제서의 저서로 이름이 날린 영국 여권론의 용장 포드 부인과 같은 어론에 정경하고 의지가 강고한 자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아, 이렇게 쉽지 못하다. 이만한 실력, 이러한 희생이 들어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껏 배웠다는 학문을 톡톡 털어보아도 그것은 깜짝 놀랄만치 아무것도 없다. 남이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나 참으로 좋아할 줄 모르고 진정으로 웃어줄 줄 모르는 자치 같은 감각을 가졌다. 한마디 대답을 하려면 얼굴이 벌개지고 어설을 찾을 줄 모르는 둔서를 가졌다. 조금 괴로우면 싫어. 조금 맞기만 하여도 통곡을 하는 못된 억병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러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러는 대로 동풍 부는 대로 서풍 부는 대로 찔리고 따라가도 고칠 수 없이 쇠약한 의지가 들어앉았다. 이것이 사람인가? 이것을 가진 위인이 사람 노릇을 하잔 말인가? 이까진 남들 다 아는 기역, 니은찜의 학문으로 남들도 지을 줄 아는 삼시 밥 먹을 때 오른손에 숟가락 잡는 줄 아는 것쯤은 벌써 틀렸다. 어림도 없는 허영심이다. 만일 고금 사업가의 각 부인들이 알면 코웃음을 웃을 터이다. 정말 엉뚱한 소리다. 아이고, 어찌하면 좋은가? 여기까지 제 몸을 반성한 경희의 생각에는 저를 맏며느리로 데려가려는 김판사 집도 딱하다. 또 저 같은 천치가 그런 부귀한 댁에서 데려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네네 소녀를 바치며 얼른 가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싫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여도 괘씸한 일이다. 그러고 아버지며 어머니며 그 외 여러 친척, 할머니,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시집 못 보낼까 보아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도 같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나 쪽진 부인들을 보면 매우 불쌍히 생각하였다. 저것이 무엇을 알고 저렇게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대한 사랑도 모르고 기계같이 본능적으로만 저렇게 금수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자식을 귀해하는 것은 밥이나 많이 먹이고 고기나 많이 먹일 줄만 알았지 좋은 학문을 가르칠 줄은 모르는구나. 저것도 사람인가? 하는 교만한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은 그 부인들이 모두 장하게 보인다. 설거지라는 시월이 머리에도 비녀가 쪽 젖은 것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도 같이 보인다. 담 사이로 농민의 자식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은 딴 세상 같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는 저 같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같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저와 같이 이렇게 가기 어려운 시집을 어쩌면 그렇게들 많이 갔고 저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자식의 교육을 이리저리 궁구하는 것을 저렇게 쉽게 잘들 살아간 후 생각을 한즉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부인들은 자기보다 몇십 배 낫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비녀들을 쪽지게 되었나.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구순이들 잘 산 후 참 장하다. 경희는 생각할수록 그네들이 장하다. 그러고 저는 이렇게도 시집가기가 어려운 것이 도무지 이상스럽다. 그 부인네들이 장한가? 내가 장한가? 이 부인네들이 사람일까? 내가 사람일까? 이 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깨우는 큰 번민이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장한 사람이 되나? 하는 것이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고통이다. 아이고, 어찌하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한마디가 늘었다. 동시에 경희의 머리끝이 우쩍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뻔뻔한 얼굴, 넓적한 입, 길쭉한 사지의 형상이 모두 쓰러지고 조그마한 밀집 끝에 깜빡깜빡하는 불꽃 같은 무엇이 바람에 떠 있는 것 같다. 방만은 후끈후끈하다. 부지 중에 사방 창을 열어 제쳤다. 뜨거운 강한 광선이 벼랑간에 왈칵 대드는 것은 편 쌈꾼의 양편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자! 하며 대드는 것 같이 깜짝 놀랄만치 강하게 쪼여들어온다. 오색이 혼잡한 백일홍 활련화 위로는 연락부절히 호랑나비 노란나비가 오고 가고 한다. 배나무 위에 까치 보금자리에는 까만 새끼대가리가 들락나올락하며 어미까마귀가 먹을 것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답사리 그늘 밑에는 탑실개가 쓰러져 쿨쿨 자고 있다. 그 배는 블룩하다. 울타리 밑으로 군뱅이 집으러 다니는 어미 닭의 뒤로는 대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줄줄 따라간다. 경희는 얼빠진 것 같이 멀가하니 앉아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움직이었다. 저것, 저것은 개다. 저것은 꽃이고 저것은 닭이다. 저것은 배나무다. 그러고 저기 매달린 것은 배다. 저 하늘에 뜬 것은 까치다. 저것은 항아리고 저것은 절구다. 이렇게 경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명칭을 불러본다. 옆에 놓인 머리창도 만져본다. 그 위에 개어서 얹은 면주 이불도 쓰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명칭은 무엇인가? 사람이지. 꼭 사람이다. 경희는 벽에 걸린 채경에 제 몸을 비추어 본다. 입도 벌려보고 눈도 꿈쩍여 본다. 팔도 들어보고 다리도 내어놓아 본다. 분명히 사람 모양이다. 그러고
드러누운 탑실개와 굼벵이 찌그러다니는 닭과 또 까마귀와 저를 비교해 본다. 저것들은 금수, 즉 하등 동물이라고 동물학에서 배웠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배웠다. 그러면 저도 이런 귀한 사람이로다. 아, 대답 잘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가 죽지 않겠니? 하실 때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벌벌 떨며 대답하였다. 아버지, 안자의 말씀에도 일단식과 일표음에 낙엽제 기중이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포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 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렇다. 먹고 죽으면 그것은 하등 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상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기는 둘겨 쳐놓고 받은 것도 쓸 줄 몰라 술이나 기생에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이 배 두드리다가 죽는 부자들의 가정에는 별별 비참한 일이 많다. 태희, 금수와 구별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자는 사람의 가죽을 잠깐 빌어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니다. 저 답살이 그늘 밑에 들어 누울려 하여도 개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아깝다고 할 터이다. 그렇다. 괴로움이 지나면 낙이 있고 울음이 닿으면 웃음이 오고 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다. 금수가 능치 못하는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버른 쌀 사람이 먹고 남은 밥 찌꺼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주면 좋다는 금수와는 달리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는다. 이것은 조금도 모순이 없는 사람과 금수와의 차별이다. 조금도 의심 없는 진리이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 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 안 전 인류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 여하튼 두 말할 것 없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잠깐 들씌운 가죽뿐 아니라 내장의 구조도 확실히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냐,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을 찾지 않으면 누구더러 찾으라 하리. 산정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사람이 할 것이다. 오냐, 이 팔은 무엇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껑충 뛰었다. 빤빤한 햇빛이 스르르 누그러진다. 남치마빛 같은 하늘빛이 유연히 떠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남풍이 곱게 살살 불어들어온다. 그 바람에는 화분과 향기가 쌓여들어온다. 눈앞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어깨 위로 우레소리가 우르르르 한다. 조금 있으면 여름 소나기가 쏟아질 터이다. 경희의 정신은 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벼랑간 이 늘어지듯이 부쩍 늘어진 것 같다. 그리고 눈은 전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다. 그대로 푹 엎드려 합장으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은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내 눈과 내 귀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한한 광영과 힘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있는 힘을 다하야 일하오리다. 상을 주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마음대로 부리시옵소서.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작가는 조선 사회에서 기존에 그대로 답습되어 오던 관습 속의 여성으로서 사는 것이 정말 싫었던가 봅니다. 주인공 나의 깨달음은 그때까지 조선 사회에 뿌리 깊게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던 여성차별의 인습의 틀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새벽의 빛이요,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배우면 남자와 같이 일하고 남자가 받는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남자와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은 깨달았지만 그것을 주변에 설득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각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습 속의 여자의 길과 범 여자의 길 중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자신은 조선에서 사는 한 여자이기 전에 이 거대한 우주 속의 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일어서서 자신의 뜻을 위해 일해 나갈 것임을 신 앞에 맹세하는 부분은 마치 자기가 부러워 마지 않던 프랑스의 용맹한 여성 잔다르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소설은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주인공에게 투영하여 조선의 모든 여성들에게 고하는 선언문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나혜석의 경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